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에 그 시간이죠. 예, 132페이지에 금융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금융도 꾸준하게 한네 문항에서 다섯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산 논리가 하나에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시험 목차가 부동산 금융하고 증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증권하고 이 금융에서 각각 한두 문항 정도씩 예, 이렇게 언급이 될수 있고요. 계산 논리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평균 한 다섯 문항 예, 이런 정도 언급이 되더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을 융통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개발 또는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금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 이 금융이 주택금융이 이제 여기에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결국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공급하거나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주택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 이런 이제 주택금융의 기능이라고 있는데 역할이죠. 아, 주택금융이라는 것이 만약에 시장에서의 지원이 활발해지게 되면 주택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 기간이 지금은 저기 보금자리론에 보게 되면 초장기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대출 기간이 40년이죠. 예, 40년인데 연리가 만약에 1% 고정금리라고 그러면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뭐다 그냥 그거 대출받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뭐집 거래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그럼 그만큼 자가 소유도 늘어날 거고요. 주택 거래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택금융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택금융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주택소비금융이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수요자 금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개발 금융 있죠. 이걸 우리가 공급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일반적인 소비 금융은 저당 대부라고 해서 부동산 담보 대출, 장기 저리 요건이고요. 이거는 이제 건축 대부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대출 기간이 짧고, 그죠? 이율은 좀 비싼 예,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종류 중에서 지문금융하고 부채금융 있죠. 예, 요거는 구별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 자금을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운영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돈을 차입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지분금융의 종류가 뭐가 있고 부채금융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지분금융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조신리 공, 여기 펀까지 해가고 펀은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모에 따른 증자, 리츠,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예, 그래서 제목 위주로 물어보니까, 예, 이게, 요렇게 해서 요 다섯 가지가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채 있죠. 예, 회사채 등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저당대부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이죠.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환사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했냐면, 주택저당증권.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그래서 얘가 MBS라고 얘기했고요. 얘가 MBB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산담보증권. 이건 우리가 ABS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있죠. 이건 우리가 ABCP. 그래서 영문상에서 B가 들어가면 다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물론 프레트 금융도 역시 부채금융의 일종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종류 정도는 반드시 숙지에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134페이지에 주택도시기금이 있는데요. 아, 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거는 예, 주택 계정하고 그
그 다음에 도시계정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요. 국민주택, 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라는 얘기죠. 예, 이 주택을 갖다가 건설을 하거나 또는 구입, 임차,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고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당 위험이라고 있죠. 예, 저당 위험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있고요.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대출해주고 난 다음에 차입자의 소득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채권 회수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든가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의 기준을 정해주고 예, 이 비율 안에서만 우리가 대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금리 변동 위험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고정금리 하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출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죠. 그런데 나는 대출 약정 이자율을 3%로 했는데 이게 고정금리라는 거죠. 근데 시장 금리가 4%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내가 대출을 하고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걸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역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요 논리도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조기 상환 위험은 반대로요. 대출 약정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될 때죠. 이렇게. 내가 빌려준 대출 약정 이자율은 가령 예를 들어서 3%인데 시장금리가 2%로 떨어지게 되면은 차입자들은 조기 상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뭐 했을 때 하락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 위험에 노출이 안 되겠죠. 누가 이거를 조기 상환하려고 하겠어요. 특히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시장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기존에 싸게 만약에 대출받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차입자는 절대로 조기 상환하진 않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 있죠. 아, 유동성 위험에 대한 거는요. 아, 우리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죠. 근데 이거는 단기 자금이죠. 이걸 가지고 여신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걸 대출해 주는 거죠. 또 다른 고객에게. 근데 이거는 장기죠. 그러면 기간이 안 맞잖아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죠.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위험도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대출 규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수익성이 또 악화될 수 있는 요건도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위험 중에서는 조기 상환 위험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의 상환이라고 돼 있죠. 자, 빌린 돈을 우리가 이제 상환하는 과정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갚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갚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금리 상환 방식에 따라 구별하게 되면요. 고정이자율 저당이라고 있죠.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은 대출 초기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게 되면요. 만약에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든가 즉 금리 변동 위험이라든가
또는 인플레 위험이 있죠. 예, 이런 것 등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금융기관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초기 이자율이 높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136페이지 상단에 가면 대출기간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보다 초기 금리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는 초기 대출 초기 이자율 있죠. 이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높게 책정이 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예. 자, 대신에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얘기하죠. 고정이자율 저당 또는 변동이자율 저당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변동금리 방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얘는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대출이자율이라는 게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CD 유통수익률이라든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변동이자율 저당에서는요. 대출 초기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고정이자율은 동일한 이자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변동금리는 초기 이자율은 작게 가지고 가는 대신에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죠. 조정할 때 요 조정 주기 있죠. 예. 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예, 대출자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지문 3번에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그죠?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금리가 상승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 지문 4번에 금리 상한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를 이런 식으로 베이비 스텝을 할 수도 있고요. 빅 스텝을 거칠 수도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베이비 스텝식으로 해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뭐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은 이게 금리의 변화가 상당히 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상한을 두는 거죠. 아무리 금리를 올려야 될 요건이 있더라도 이거 이상은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거죠. 그 이상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가 상승했을 때 추가적인 이자 부담에 대한 크기를 줄여갈 수 있는 게 금리 상한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동금리 하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구별이 있죠. 예, 이게 실전에서는 계산 논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이제 무조건 별표는 해야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원금 균등이 있을 때요. 예, 항상 이 부분은 이제 이론 정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금 균등 이 대출은요.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원리금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은 균등하지만 이 안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은 커지고 이자 지급분은 작아진다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예, 얘는 이제 만기 때까지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는 매기간에 잔액에다가 우리가 부과해서 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우리가 구하는 논리는요.
거기 139페이지를 가보시면 예,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죠. A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연초에 6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금리하고 3회 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라고 그랬죠. 고정금리고 30년이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자, 그랬을 때 원금 균등에서는 제일 먼저 원금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하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융자금이 6억이라고 해놨죠. 예, 근데 기간이 30년이고요. 연단위 상환이니까 3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원금 상환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얘가 원금이죠. 근데 거기 조건을 봤더니요.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4,400이란 얘기죠. 그러면 원리금 4,400인데 원금이 2,000이잖아요. 그럼 4,400에서 2,000을 빼게 되면 이자가 2,400이란 얘기죠. 그러면 빌린 돈이 6억인데, 그죠? 6억에 2,400이면은, 그죠? 6,424니까 이자율은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자율은 융자금 분의, 아, 이자 있죠? 요걸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자율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출 이자율은 4%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회 차의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회 차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2회차 동안 두번 갚은 거죠. 얼마를? 2천만 원을. 있잖아요. 원금이 2천인데. 그러면 4천이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을 상환을 했다는 얘기는 잔액이 얼마냐면 6억에서 5억 6천이 되겠죠. 그쵸? 예. 그러면 이자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개념이죠. 이자율이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예,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곱하시게 되면은 2,240만 원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2,000이고요. 이자가 2,240이니까 두 개를 합한 게 원리금이죠. 예. 그래서 4,240만 원이 3회차의 원리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에서는 구하는 요건이 간단하죠. 얘가 3회차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은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9회차라고 주어지게 되면 8번은 갚았다는 얘기죠. 2천만 원을. 그러면 8번 갚았으니까 1억 6천을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잔액에서 4억 4천 이렇게 남으면 거기다가 이자를 곱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이자 구할 수 있죠. 그럼 원금은 균등하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논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얘가 균등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원리금을 구해야 되죠. 원리금은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 예, 원리금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예, 여러분들이, 아, 거기 이제 137페이지에 나오죠. 예, 그래서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저당 지불액을 계산한다 했을 때,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 이를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융자금이 4억이에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 저당 상수를 0.09를 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1회차에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만약에 2회차에 뭐 예를 들어서 원금 상환액 이런 거 구하라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원금 상환액을 구하거나 이자를 구하거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를 대입하면 되죠. 4억에다가 저당 상수가 0.09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3,600만 원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1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나머지 2,600만 원이 이자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이 조건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빌린 돈이 4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 계산하면 6.5% 나오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도 이런 식으로 이자율을 구하라고 출제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2회차를 물어보게 되면 1회차에 1천만 원 갚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3억 9천이거든요. 그죠? 예, 3억 9천인데 3억 9천에 대한 이자율 6.5%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원리금은 3,600으로 동일하니까 그거를 빼주게 되면은 2회차의 원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간 중에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은 일정한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줄어들고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커지는 구조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원리금 균등에서 이론을 물어볼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증이라고 돼 있죠. 예, 점증 상환 방식은 요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입자의 갚아나가는 금액이 점점점 커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누가 유리하냐면은 미래 소득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계층이 있죠. 그러니까 젊은 계층이라든가 또는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죠.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죠? 예.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이 예,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 그랬고요. 대출 초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상환이라고 그러죠. 부의 상환이 발생해서 대출 초기에는 대출 잔액이 대출 원금보다 커지는 마이너스 상환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점증 상환 방식이다. 예,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뒤로 넘어가시면은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세 가지 비교 과정도 시험 이론을 물어볼 때 주어지니까 그거 정도는 이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거기 첫 번째 보시면요. 차입자의 첫해 월 불입액이 제일 많은 방식이 있죠. 예, 그거는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뭐가 제일 크다? 원금 균등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점증 이 순서가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것도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예, 이게 제일 큰 것도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점증 이 순서가 된다는 것도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중도 상환 시에 저당 잔금이 있죠. 이 저당 잔금은 대출 잔액이죠. 예, 대출 잔액이 제일 많은 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중도 상환에 있을 때 상환액 있죠? 이거를 상환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점증이겠죠. 예. 그 다음에, 예,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리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규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금융기관에 이자 수입이 있죠. 예, 이자 수입이 큰 순서도 이렇게 되겠죠. 점증이 제일 크죠. 잔액이 오래 남아있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상환 기간은 원금이 제일 짧죠. 제일 빨리 갚으니까. 그 다음에 원리금 제일 늦어진 애가 점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요즘은 뭐 그런 부분까지도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세 가지의 비교 관계까지도 정리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에서 계산 문제로 물어보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융자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것 있죠. 예, 요것까지는 또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예, 주택을 기준으로 출제할 수 있고요. 상가를 기준으로 출제할 수 있는데, 주택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예, 요거는 그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주택의 시장 가치 있죠.
여기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면은 우리가 암산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죠.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을 구할 때는요, 여기가 연 저당 상수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이제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고요. 기타 부채가 있으면 얘를 이제 공제를 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제가 주어지겠죠. 거기 1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의 주택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다른 부채가 없었을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봤죠. 예, 주택시장 가치가 3억이란 얘기죠. 예, 그랬을 때 대출 승인 기준을 보면은 담보인정비율이 60%죠. 그럼 3억에 60%면은 1억 8천이죠. 368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총부채 상환비를 적용하게 되면요. 아, 연소득이 얼마냐면 5천이라고 주었죠. 근데 DTI 비율을 얼마 줬냐면 50%. 5천에 50%면 2,500이잖아요. 예. 기타 다른 부채가 없다라고 그랬을 때, 그때 연 저당 상수를 0.1로 주면은 암산이라고 그랬죠. 여기 0.1이면 이 금액의 10배. 그럼 2억 5천이죠.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다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되니까 금액이 작은 걸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해주면은 이 조건은 충족이 되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니까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적은 금액인 1억 8천. 근데 만약에 기존에 담보 대출 받은 게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5천을 또 빼줘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거는 몇번 연습하시면은 이건 정도는 계산 요령은 알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가를 기준으로 구하는 거죠. 상가도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예, 문제로 확인하기 141페이지에 보시면 시장 가격이 5억 원이란 얘기죠. 예, 5억 원인데 상가의 담보 인정 비율이 얼마냐면 60%죠. 예, 그러면 이거 기준할 때는 3억. 담보 인정 비율을요, 자산 가치 기준 이렇게도 줄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하는 거죠. 예,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요,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 여기가 이제 순영업소득이 들어가죠. 네, 거기 보시면은 순영업소득이 1억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부채 감당률을 2를 줬고요. 예, 저당 상수를 0.2를 줬으니까 곱하면 0.4가 나오거든요. 1억을 0.4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2억 5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건 안에 보면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금이 1억 원이 있죠. 그 2억 5천에서 1억을 빼게 되면 1억 5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가를 담보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건만 잘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가 출제를 했었을 때요. 담보 인정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얘를 갖다가 무슨 가치 기준으로 주냐면 자산 가치 기준. 또는 얘를 현금 수지 기준. 예,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산가치 기준 하더라도 담보 인정 비율에다가 곱해서 값을 구할 수도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연습을 몇 번을 하시게 되면은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산 문제의 요건을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비율 분석법 계산하거나 하는 것도 해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계산하는 건 너무 힘이 들어요. 예. 근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요런 애들은 내가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애들만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되지 계산 문제의 모든 유형을 여러분들이 다 커버할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요.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애들도 안에 조건이 달라지면 값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큰 변화가 없이 정형화된 형태로 등장하는 애들만 신경을 써서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계산을 다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론부터 먼저 맞추고 계산은 그 이후에 정리하셔도 늦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계산을 틀리면 떨어진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론을 맞춰야 일단 예, 6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에서 부동산 금융에 해당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보신 거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142페이지에 부동산 증권론이죠. 예, 거기서부터 이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